136번. 다음 함수가 x는 3에서 불연속적인 유를 보게 수 고르시오. 기어, f3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의되어 있지 않, 요 1번이죠. 1번. 그게 해당됩니다. 2번.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다. 극한 존재하려면 요거죠. 극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디귿. 자, 극한 값 있고, 근데 함수 값과 동일하지 않죠. 요거죠. 3번.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x제곱은 정의수 돼 있어. 1이죠. 그리고 1인데 다함수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138번. 자, 1이 됐고 여기가 x는 1일 때잖아. 이것도 연속입니다. 139번. 자, 요거는 그렇지 않죠. 요거는 따져야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x-1분의 1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1이죠. 그리고 그래프는 x가 1보다 클 때는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마이너스죠? 자,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된다고. 0일 때는 1딱 되죠. 자, 불연속이죠? 딱 보이죠? 자, 140번. x는 1이 아닐 때는, 자, 요걸 그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x-1, x-1이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x 0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0. 자, 이렇게 그리는데 1일 때 2죠.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죠. 됐죠? 그 다음에 1일 때 3. 자, 이렇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죠? 함수값하고 극한값 다르죠?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실수의 집합을 구간을 기울여 나타내시죠.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대괄호 요거는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괄호로 해야 되죠. 1, 2, 3, 5 미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요거는 포함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 0 이상이죠. 0하고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4 이렇게 되죠. 147번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전 구간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147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자, 9 마이너스 x 제곱이 0 이상 돼야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9 이상, x 제곱이 9 이하가 돼야 된다. 9 이하가 된다면 마이너스 3 이상 x가 3 이하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지 마이너스 3, 3 1이 됩니다. 자,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거. 149번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무한대 다 연속입니다. 150번은 자, 이게 됐으면은 5일 때 0이죠? 0일 때 루트 5.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5 이하 그죠? 5 이하에서 전부 다 연속이죠. 1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연속이죠. 마이너스 전 구간에서 연속. 이거는 2x니까 요거는 2를 나누게 되면은 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분모 분자 나누게 되면. 자, 그다음에 2분의 1 해놓고 x 플러스 2분의 1로 고치면은 4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죠?
x 플러스 2분의 1 되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되죠. 됐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려볼까? 자, 이거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음수죠, 그죠? y는 2분의 1 음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되고, 0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게 나겠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럴 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1 기점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즉 x 여기서 바로 알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치고 가는 겁니다. 요거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변형할 때는 고쳐가야 되지만은, 바로 여기서 x 플러스 1은 0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다 하면은 또 눈치를 챌수 있지만은, 조금 더 확실하게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더 낫다는 거죠. 자, 153번 연속성. 자, x가 0이 아닐 때 요리 되죠. 0일 때 1이 되죠. 그러면은 불연속이죠, 그죠? 그죠?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x는 0에서, 아, 이렇게 적겠다. x는 0에서 불연속.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보지 않았네. 그러면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속이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속.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 0하고, 0보다, 0하고, 무한대는 이거는, 여기서는 연속. 이리 적어줘야 된다.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우스죠? 가우스는 0x 1일 때 가우스 x는 0 되고, 1 이상 x가 1대1 되고, 이런 식이잖아.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 되겠지. 1이 되어 있고, 0하고 1일 때 0.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되지. 1. 자, 이거 마이너스 1, 여기는 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수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불연속이 되죠, 그죠? 정수 n에 대해서죠. n이라면, 그러므로 그 f(x)는 x는 n 있죠. n에서 불연속이죠. x는 n. 그러니까 뭐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고, 그 위에는 이제 연속이 되겠죠, 그죠? 불연속. 뭐 이렇게만 알시면 되겠죠. 15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 되도록이죠. 연속이 되려면 이거 2에 제대 되잖아, 2에서. 그럼 이때 2를 넣으면은 7 되죠. 여기는 8 더하기 a죠. a는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을 대하면은 루트 9는 3, 마이너스 A는 5,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57번. 두 함수가 시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시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 자, 더하기 연속되죠. 연속되고, 곱하기도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GX 같은 경우에는 0이 있는, GX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항상 성립하는 것은 기역리언 디귿입니다. 항상 연속. 158번. 함수가 연속이고, 자,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뭐 이거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예상을 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x 세제곱하고 이렇게 될 거라. 어쨌든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다 연속입니다. 자, 이거는 x는 3분의 1에서는 불연속이죠. 자, 그러면 앞에 거 그림을 안 그리도 이렇게 알수 있겠죠. 3분의 1,
그 다음에 무한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는 그죠? 유리함수가 중요. 자, f(x)는 이랬는데 x-1, x+5, x-2 이 이런 식이 되죠. 자, 근데 이거 분모가 -5, x가 2가 되면 되죠. 0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 나머지는 연속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무한대 1이 된다. 이런 것도 이거 좀 드물죠, 이런 거. 이런 거좀 주의 깊게 아셔야 됩니다. 162번. 두 함수 EX에다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1번은 fx-gx, ex-x제곱-ex 플러스 8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이거는 뭐 연속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2번. 곱하기. e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ex-8이죠. 어차피 ex제곱 이런 꼴이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되겠죠. 3번은 gx가 x제곱 플러스 ex-8이고 ex인데 이거 e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죠? fx가 밑입니까? 이거 바꿉시다. 이거 4번이다, 이거는. gx가 밑으로 여기죠. 그럼 이거는 x-4에서 안 되고 x2에서 또 연속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연속인 구간을 말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2. 그럼 2에서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3번 같은 경우는 gx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고 2x 1 되는 거죠. 요거 0. 0에서만 되니까 이걸 갖고 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하고 0 되죠, 그죠? 그다음 0하고 무한대 이게 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63번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구간에서 fx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을 구하시오. 0하고 1. 자,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 최소값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이거 없다, 그죠? 최대값 이거 m이라고 최소값 m이랄게 이거는 없다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최소값은 0이죠, 0. 2하고 4, 2하고 4에서는 여기서 요리 가니까 최대값 1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1 되죠.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0에서 1.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겠네.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1. 165번. 자, 이거는 x-4 0하고 4이 되는데 이거는 2 되죠. 3이 여기잖아. 여기서 요리도 0이죠. 그러면은 최대값 0 최소값은 꼭지점 2일 때 꼭지점 2일 때니까 4-8이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166번 1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0일 때 마이너스 2 근데 2에서 4 2, 4 되죠. 그럼 2일 때 2를 대입하면은 2 넣으면은 2 m은 2가 되고 최소값은 4를 넣대죠. 4를 대입하면은 3분의 2네. 이렇게
167번. 3. 자, 1을 넣게 되면은 1일 때 3대죠.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3, 5를 넣을까? 5를 넣으면 3 마이너스 루트 4. 1대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래갖고, 뭐, 요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는 2하고 5네? 그럼 2는 1쯤 될 거고, 5는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 5를 넣었을 때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최소값은 1 된다, 그죠? 1이니까. 최대값은 2를 넣었을 때네. 2를 넣으면 3 마이너스 루트 1 되고, 3 마이너스 1은 2가 되죠. 최대값은 2가 됩니다. 168번. 다음 함수 yfx는 x제곱에 대하여 fc는 루트 3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1, 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는 가정이다. 에서 연속이죠.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 1, 2에서 연속이다. f1하고 f2 값이 같지 않고 f1 하고 F2 사이에 F1은 지금 1이죠. F2를 넣으면 4죠. 이쪽이죠. 4 사이에 루트 3이 존재하고 이 되죠.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나는 정리하여 FC는 3을 루트 3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1,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169번. F1은 1 빼기 3 더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 F3은 27 마이너스 9 더하기 1은 18, 19가 되죠. 그러면은 10은 마이너스 1하고 19가 되죠. 마이너스 1이 어차피 F1이고, 이거는 F3이었잖아. 사이에 있죠, 그죠? FC는 10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중에 적어도 하나의 존재함을 보이죠, 그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걸 좀 정확하게 적으면은, 적어 드릴게요. 뭐 FX는 닫힌 구간 1, 3, S 연속이고,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고, F1, 10, 그 다음에 F3, 임으로 됩니다. 임으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FC는 10인 C가 열린 구간 1,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방정식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짐을 보이시오. F1은 1-5 플러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 하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8 마이너스 4, 5, 20 플러스 8 플러스 2죠. 16, 18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F1은 지금 0보다 크고 이건 0보다 작죠. 자, 이거 F1하고 F2로 곱했는데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이면 됩니다. 그죠? 그냥 171번. 171번은, 자, 이것도 F-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F2를 대입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가 되죠. 자, F-1, F2는 마이너스 2 곱해 4. 0분의 작죠? 그럼 이것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2가 됐죠. 사라지면은, 자, 그래프 이렇게 되고, 0일 때 마이너스 2고, 2일 때 0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는. 요것만 되면 안 돼. 자, 요리 되고, 요리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1이라. 여기 되죠. 자, 이거는, 불연속이죠. 기억은. 니은. 이유는 돼 있고, 1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요리 될 거라. 되고, 좀 2 넣는 게 낫죠. 2를 넣으면은 0 되죠. 2. 요런 식으로 가겠죠. 1 이상일 때. 근데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래.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네. 이렇게 되죠. 연속이죠. 니은 연속입니다. 자, 디귿. 디귿은 x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고, 분자가 x1이 되고 x 마이너스 1 되죠. 자, x가 됩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1이죠. 이때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x를 그려야 되죠. 요리 되죠. 그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돼.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요리 그리죠, 요리. 그렇죠. 자, 요리 되죠. 그 다음에 x는 1일 때 1이래. x는 1일 때 1. 자, 이거 불연속이죠. 그러므로 연속인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디귿을 그래프 말고 우리 리미터, 자극항, 우극항 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터. 자, 우리 1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x가 1 우극항일 때는 1.1보다 조금 큰 거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분모가 양수가 되죠. 그 x-1이 될 거라. 1이 됩니다. 1이 되고, 1을 대보면 여기에 1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 자극한을 하게 되면은, 1보다 좀 작은 0.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음수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가 되니까 1을 대보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다르죠? 이렇게. 일단 극한 것이 없잖아. 자,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173번.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자,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다면 연속이죠. 자, 이거는 틀렸죠. 딱 봐도 나오죠. fx, 가우스 x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처음에 이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항. 마이너스 1에서 좀더큰 거라면은 마이너스 0.9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0.91이죠. 자, 이거 가우스로 딱 하게 되면 이거 뭐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가우스를 세면.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라. 그럼 1이 되죠.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fx로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더 작은 거 마이너스 1.1 이런 거잖아. 가우스를 세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됩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안 되죠.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겠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겠네, 그죠? 됐습니까? 요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적가는 게더 빠릅니다, 이거. 자, 3번. 3번은 이제 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요, 0일, 마이너스 1, 0이 이제 꼭지점이래.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랬잖아요. 그 요리 될 거고, 0일 때 1이니까 요런 식이 될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되잖아. 거기 딱 봐도 불연속이 되는 거 보이죠? 그죠? 불연속입니다. 3번 불연속. 자, 4번. 4번은 이렇게 해볼까? 리미터 그림 그리지 말고 x 마이너스 1 우극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 마이너스 0.9 그럼 양수 되니까 3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되고, 이거 3이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다르죠, 그죠? 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요런 방식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게 되면은, 5번은 일단은 요거, 이거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딱 되니까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되잖아. 그리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만 구멍 뚫리고, 0일 때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데, 아,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 몇 가지죠? 연속되죠? 5번 됩니다. 174번.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합을 구하라. A를 대입하면 A. 밑에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야지. 우변을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거 두개다 더하면 1이죠. 1. 아, 175번. 이 불연속이 되는 x 값의 개수는, 자, 이거 x 마이너스 x분의 4가 0이 되면은 불연속이 되는데, 근데 요 x는 0에서 이미 또 불연속이 발생하죠. x는 0에서, 그죠? 요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x는 0이 아닐 때는 x 마이너스 x분의 4가 0이 되려면은 양변에 x를 곱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x는 0,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만 해야겠다. 자, 176번. F0은 1. 맞죠? 1 우극한 2. 맞죠? X는 2에서 연속이다. 지금 2가 여기죠? 여기 연속 맞죠? 연속 맞습니다. 구간 마이너스 1하고 3. 3에서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 불연속 여기 하나하고 여기 두 개다. 맞습니다. x1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1 이렇게 자극하고 우극한 2 존재하잖아. 이거 2 있습니다. 틀렸죠? 177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아.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2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 않는 x계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a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쪽이죠. 그 다음에 쭉 갖고 극한값 1에서는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네. 불연속이 되는 x값 b는 몇 개냐면은 당연히 불연속,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두 개죠? B는 2. 곱하기, 그러면 2가 되죠. 178번. 자, 이거, 뭐지? 극한값이 있죠? 극한값이 있는 곳. fx는 x에서 불연속. 불연속인 거는 지금 여기 0. x는 0하고, 이때. x는 1에서 극한값이 있는 것은 x는 0일 때죠. 이 때는 없잖아. 그럼 x는 0을 말하고 이때의 a를 말하겠네. 그러므로 a는 0을 말하고 a가 0이면 이건 f3을 말하고 f3은 값이 1이잖아. 1. 그럼 이거 b가 되죠. a 더하기 b, 0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179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gx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맨 먼저 리미트 x가 1 우극한 해봅시다. fx 먼저 하게 되면은 1 우극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0이죠. 0 곱하기 gx 1 우극한이죠. 0입니다. 리미트 x가 1 자극한 fx, gx는 1 자극한 0이죠. 곱하기 1 자극한 마이너스이죠. 이것도 0이 되잖아. 둘다 0이죠. 존재하죠. 틀렸습니다. 존재합니다. 니은 함수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f(x)는 1에서 이 불연속 보이죠? 틀렸죠. 니은 디귿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자, 일단 요거는 극한값은 0이야. 극한값은 0인데 fx, gx가 그죠? 그 다음에 x는 1 함수 f1, g1이 되겠지, 그죠? 이거 함수값이지. f1의 값은 3이고 g1의 값은 여기 2죠? 2가 됩니다. 6이 되죠? 다르잖아, 이거. 그리고 불연속이죠? 이게 맞습니다. 디귿이네요. 자, 180번. x가 1 우극한일 때 이래놨죠, 그죠? 그 fx는 뭐 이거는 좀 쉬워.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fx는 1 우극한 이거잖아. 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f 마이너스 x. 자, 이게 문제 되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x를 t로 둡시다. 그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거고 ft로 바뀌죠.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t다. t면은 x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1 우극한 일때 1이 오니까 t는 마이너스 1로 오는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자극한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자극한이 돼. 마이너스 1 자극한은 1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 1이죠. 요거 1 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마이너스 1 되고 요거는 1이 돼. 는0 기억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f-x를 그려. 그럼 요리되죠. 요리되고 요리되고 요리 그 길에 빨간 거 됐죠. 이게 뭐라고? 이게 f-x가 돼. 이럴 때1 우극한은 그렇게 했고 마이너스 x에 1 우극한이면은 요리잖아. 1 맞잖아. 1. 되죠.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이거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한번 그래프에서 연상해 봅시다. 즉 리미트 x가 1 자극한 해봐야 되겠죠.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는1 자극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죠. 1이죠. 1 더하기 자 빨간 거 저거 에서 1 자극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을 때 빨간 거는 이렇게 타고 내려가죠.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0 되잖아요. 그러므로 일단은 요두 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죠? 근데 이제 연속이 되려면 요것도 성립해야 되잖아. x는 1을 대비했을 때 f1 플러스 f-1도 성립이 되죠. 0이 돼야 돼. f1은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없다 치면은 알겠죠? 응.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죠. 1대자. 그죠? 맞죠?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1대자. 어쨌든 요거 0이 됩니다. 요, 이게 지금 다 동일하죠. 극한값하고 함수값 동일하니까 연속되잖아요. 0. 됩니다. 자, 디귿을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 fx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x가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죠. x가 1 이상일 때는. f-x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럴 때는 x가 1 이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1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1 이상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요.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지금 1 되잖아요. 1 되고 요거 더하기로 이제 하게 되면은 1때요 마이너스 1 이하일 때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두개 이거 더하게 되면은 그죠? 0 되죠?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죠? 여기죠? 두개또 더해도 0이 되죠? x가 1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는 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고 1 이상일 때 1이라. 0.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지. 결국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전부 다 0이 되죠?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전부 다 0이 쫙 되어버려요. 이렇게. 쭉 되어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시수 전체 집합수. 자, 연결되어 있죠? 연속인 거 보이죠? 연속 맞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그럼 기역년 디귿 해서 5번이 됩니다. 181번. 자, 기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리미트 x가 0 우극한 fx. 0 우극한은 1이 되고, 1이 오죠? 마이너스 1이죠? 리미트 x가 0 자극한 fx는 0 자극한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마이너스로 1 되는데 값이 다르고, 그죠? 극한값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언. 니언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연속이냐 물어보는 거, 일단 이래 되죠.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fx-1하고 리미트 x가 1 자극한일 때 fx-1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x는 1을 넣게 되면 f0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1을 넣었을 때. 자, 그런데 요거 할 때, 자, 따로 여기서 적을게요. 리미트 x가 1 우극한 fx-1을 하게 될때 x-1을 t로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1, 1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x고 이거 t라. 1 우극한을 하게 되죠. 그죠? 1 우극한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죠? 0으로 오는데, 이건 리미트 t가 0으로 오는데 위에서 오죠. t 우극한이 되고 ft가 됩니다. 자, 그러면 0 우극한. 0 우극한. 딱 이게 뭐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되죠? 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 자극한 fx-1은 리미트 t. 자,
얘나 이거 x-1t로 똑같이 두겠죠? 그 다음에 1 자극한 1호죠? 이렇게 하면은 0 자극한이 되죠. ft가 되죠. 자, 0 자극한. 자, 이렇게 되면 1이 되잖아. 자, 이거 두 개가 다르죠? 극한과 존재하지 않죠? 어차피 그럼 연속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하기 위해서 좀, 요거 좀 지울까? 이거 x는 여기서 연속이다 이랬는데 x는 연속 리미트 x가 0 우극한 해봅시다. fx fx 플러스 1이 되는데 는0 우극한을 하게 되면은 0 우극한 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우리 구해야 될게 x가 0 우극한 될때 fx 플러스 1을 구해야 되잖아요. x 플러스 1을 t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고 이게 t라 근데 0 우극한이잖아요 그죠? 0 우극한 1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니까 1 우극한이 되겠죠? 리미트 t는 1 우극한이 된다고 그럼 ft가 되죠? 자1 우극한 1 우극한 되면 이거는 0이 되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다음 리미트 x가 0 자극한 fx fx 플러스 1 합시다. 는0 자극한 0 자극한을 하게 되면 1 되죠. 1 곱하기 리미트 x가 0 자극한 fx 플러스 1 똑같이 fx 플러스 1은 t로 뒀을 때0 자극한 0 자극한 1이죠? 0 자극한 자 1, 1로 다가오죠? 리미트 t가 1로 오는데 밑에서 올라오죠? t 자극한이 되고 ft가 되고 그럼 1 자극한 1이 되잖아 0이 되잖아요 0. 0. 그럼 1 곱하기 0 되겠네. 이것도 0 되네요. 그 다음에 0. 함수값. 0을 넣으면 F0, F1이 되죠. F0은 0이죠. 곱하기 F1. 1도 0이다. 그죠? 0 곱하기 0이 되어버리네. 자, 이건 뭐 되는 거예요? 이것도 0 되죠? 다 똑같죠? 연속되죠? 이것만 맞습니다. 3번이 됩니다. 182번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리미트 x가 1 우극한 fx 1 우극한 되죠? 1이죠. 리미트 x가 1 자극한 fx는 1 자극한 이렇게 오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자, 다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을 보게 되면은 자, fx 대 fx를 t라 둡시다. 리미트 t가 자,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먼저 x 마이너스 1 우극하면 돼야 되구나, 참. 이렇게 하지 말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하면 잡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fx에 t가 됐으니까 일단 뭐 요거는 리미트 t가 어디로 끄고 ft가 될 거잖아요. 그죠? fx는 t니까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인데 x가 1이 왔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1로 오죠? 마이너스 1로 오는데 위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우극한이라.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다시 이거 똑같이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마이너스 1에 자극한 우리 되죠, 그죠? 자, 이쪽으로 오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되고 ft가 됩니다. 똑같이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 되죠? 네, 맞습니다. 자, d가 봅시다. f(x)는 x를 마이너스 1에서 불변수이다. 일단 f에서 일단은 함수 즉 뭐고 극한값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자극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우극한 해서 마이너스 1로 갔잖아요, 그죠?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극한값이 있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봐주면 되겠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죠. 그럼 f 0이 되고 F0일 때는, 0일 때는 1이 됩니다. 맞죠? 1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불변수, 불변수 일어났네. 그래. 불변수 맞죠? 다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같이 보면 이렇게 함수가 다르잖아. 불변수,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5번 됩니다. 자, 183번. 합성함수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죠. 그럼 지금 이게 0에서, 불변수니까 0에서 좀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 기억에서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0, 우극한, gfx가 되겠죠. fx 먼저 따져봅시다. fx를 t라 두게 되면은 0 우극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럼 1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1인데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t 1 자극한이 되죠. 그러면 g t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g에서 이거 기억에서 1 자극한 1 자극할 1이 되잖아. 0이죠? 0이 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 자극한 g fx는 리미트 t 0 자극한 이렇게 오게 되죠. 거기 되면 1이 되잖아. 마이너스 1 우극한 되죠. 그럼 g t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0이 되죠, 이거 0. 그럼 우리 GF0을 따져야 되잖아. F0은 0이네, 그죠? 그럼 G0이 되죠. G0은 0이죠. 자, 세개다 같죠. 그 연속입니다. 자, 니은 해봅시다. 니은. 여기 활용하려니까 요거를 좀 지워버리고. 니은. 요것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놔두고 요렇게 되고, 요건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자, 됐죠. 자, 니은. 그대로 놔둘걸. 참, 여기까지 맞잖아. 똑같잖아. 0 우극한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1 자극한 되고, 그죠? 1 자극한 되고, gx로 해서 1 자극한, 이거죠? 0이죠? 0입니다. 0 자극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이렇게 되죠? 우극한이면 0이죠? 0. 0. 자, F0은 0이고, 그럼 G0이 되는 거지. G0은 0. 이것도 되죠? 니은 연속입니다. 디귿. 디귿을 하게 되면은, 똑같고, T1 자극한.
1 자극한 되죠? 1 자극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대죠,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짜리 되고 이 가니까 1이 되네. 요건 1 됩니다. 아, 지금 벌써 다르잖아. 아, 그건 연속 아니죠? 그다음 G0 같은 경우는 0 맞고 다 다르죠, 그죠? 아, D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역 2형 3번이 됩니다. 184번.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게 쓰인 대로 고르시오. fx, 일단은 기역 x에 0 우극한 문제 해봅시다. 0 우극한 fx, 0 우극한 1 되죠? 1 곱하기 g 0 우극한 자, 0 되죠? 0은 0 되죠? x 0 자극한 자,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 자극한 0 되죠? 0 됩니다. 그럼 f 0 g 0 f0은 0이고 g0도 0, 0. 이거 연속입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x가 0 우극한. 자, gx 같은 경우에는 0 우극한을 하게 되면은 그냥 0이죠. 그러면서 이거 f0하고 같아. f0은 0이죠. x 0 자극한. 0 자극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0, f0을 대고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은 fg0을 물어본 거고, g0은 0이잖아. f0을 물어봤고 0 되잖아. 니은도 연속이죠. 자, d가 x가 0 우극한, fx 같은 경우는 0 우극한 하게 되면은 1로 다가오죠. 그러면 t라도 fx를 t라도 써 t는 그러면은 0 우극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니까 1로 접근하는데 1 자극한이 되는 거지. 되고 그럼 자, 이거 좀 정확히 지어드릴까? 리미터 1이 되고 gfx가 되고 이거는 리미트 1이 되고 gt입니다. 자, 1 자극한 1 자극한은 0이 되죠. 0 되고 자, 그다음 리미트 x 0 자극한 리미트 t 자, fx 0 자극한 0 자극한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1로 오는데 마이너스 1 자극한이 되죠. GT가 됩니다. 근데 GT, 즉, 마이너스 1 자극한, 마이너스 1 자극한 하면 0 되죠. 0이 됩니다. 0 되고, 그 다음에 G, 함수값 0. F0은 0이죠. 그럼 G0이 되고, G0은 또 0이 되죠. 되죠. D것도 되죠. D것도 연속이죠. D가 연속. 연속. 기역 2는 D가 됩니다. 105번. 잠시만요. 뭐 잡됐나? 여기 fx 0 자극한 0 자극한이면 1이 되잖아. 아, 위에서 내려오네. 마이너스 1로 올 때. 이 마이너스 1 우극한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1호죠. 어쨌든 이거 답 이거 0이네. 허차. 우연히 치료 됐죠? 자,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어떻게 됩니다. 하여튼 5번. 185번.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됐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전부 다 2. 됐고, 그다음 X는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FX고, GX. 자, GX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1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X가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게 되죠? 마이너스 1.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0. 자, 1이 되네. 이거는 구멍 뚫린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GX가 돼. 자, 기어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마이너스 1에서 보게 되면 되겠죠, 그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우욱 한번 쳤다 합시다. 마이너스 1 우욱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2죠? 그럼 F2를 물어본 거고, F2는 이죠, 그죠? 2쯤 됩니까? 2가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1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 자극한 되고, 그럼 0이죠. F0을 물어본 거고, F0은 2잖아. 2 같죠. 함수값 F 마이너스 1. F-1은 1이죠. F1. F1은 여기 1이죠. 여기 되었고, 요거 2죠. 2. 됐죠? 이거 연습되죠? 일단, FFX 수준제,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자, 근데 이제 기억을 좀, 다르게 보게 되면은, 다른 풀이로 보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FFX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면 지금 다 2죠, 그죠? 그래서 F2가 된다고. F2는 또 여기 2잖아, F2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는 FX는, 자, FX. X는 마이너스 1일 때 1이죠, 1이고, 그럼 F1 된다고. F1은 또 이것도 2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F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이죠. 그럼 F0 되죠. F0일 때, 이것도 2잖아. 그러므로, 전 구간에 대해서 그냥 이 값을 다 가지고 있죠. 2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수전 제집하여서 연속이 되겠죠. 쭉 이어서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니언을 보게 되면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자, 마이너스 1 자극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자극한을 하게 되면은, 이래죠,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F-1을 말하는 거고, F-1은 1이죠. 1. 마이너스 1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 FGX. 마이너스 1 우극한. 1 되죠? 1이죠? 그럼 F1을 물어본 거고, F1 같은 경우에는 2가 됩니다. 자, 이거 다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불연속이 되죠? 값이 불연속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됩니다. 존재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미안, 틀렸습니다. 자, 디귿, GFX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 아,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했잖아, 그죠? 이제 gfx, 다시 해야 돼, 참. 마이너스 1, 그럼 작업하면서 따져야지. 그럼 fx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작극한. 마이너스 1 작극한은 0이네? 그럼 g0을 말하는 거고, g0은, 0, 0이잖아. 1이네. 요1 됩니다. g0은 1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불 마이너스 1 우극한 자 마이너스 1 우극한 fx에서 마이너스 1 우극한 우극한 2죠? 그럼 g2를 말하는 거 g2는 뭐 이쯤 되면 될까 뭐 g2가 1이네 1 gf 마이너스 1을 봅시다 f 마이너스 1 F-1은 1이죠. 그럼 G1이 되고, G1은 1이죠. 다 같죠? 띠거 연속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띠거, 띠거. 4번이 됩니다.